밥만 먹으면 졸음이 와서. 난 시킬 때도 없이 졸려요. 내가 서른가 보네. 아니, 진담인 줄 아셨나 보네. 진담인데. 커피 왔습니다. 어, 좋다. 자, 커피가 와버렸어요. 자, 먹고 정신 차려. 열심히도 일을 하세요. 이야,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모르셨어요? 희신 언니. 성대모사 귀신인데. 아, 그럼 다른 것도 뭐 잘하는 거 맞나 보네. 아, 모르시는구나. 응? 밖으로서 한번 보여줘봐요. 네. 그래요, 한번 해봐요. 장나라도 있고 많잖아. 해봐, 해봐. 안녕하세요, 장나라예요. 아저씨 참말로 웃기는 사람이거든요. 왜 그런데요? 왜 그러시겠어요? 진짜 똑같다. 아, 눈 감고 들으면 진짜 장난한 줄 알겠어요. 딴 것도 해봐. 일리엄니 해봐, 일리엄니. 복귀래미야, 저기 복귀래미야. 양손이 마을에 땅바닥에 떨어진 거 주스 먹고 나이라. 복귀라! 야, 이리 와!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지 형이야? 오늘은 뭐야? 카레 라이스. 아, 또 카레 라이스야? 뭐 맨날 카레 라이스야. 심하지? 네 항의가 한 번쯤 필요할 것 같지? 응, 알았어. 아줌마, 이게 뭐야 도대체? 뭐 맨날 카레 라이스. 뭐? 아줌마가 하는 일이 뭐야? 어? 새로운 메뉴를 좀 개발하란 말이야. 네, 진짜, 너 먹지 마, 먹지 마. 어? 적당히 해야지. 이거 한 번만 더 그러면 아주 밖으로 깨버릴 줄 알아? 너무 맛있다. 아, 엄마 아직 멀었어? 아, 다 됐는데 위층 오빠들이 왜 아직 안 오냐? 왜? 배고파? 어. 친구들 말이야. 기다리는 사람 생각돼야지. 젊은 사람들 염치가 없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아니 이렇게 불쑥 찾아오면 밥도 모자라는데. 아, 걱정 마세요. 저희 먹을 건 따로 사왔어요. 근데? 넉넉하게 사왔거든요. 이거 드세요. 아이고, 이런 걸 다. 네, 어? 고마워, 고마워. 잘 먹을게. 저희 올라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네. 네. 어. 뭐야? 치킨이야, 치킨. 오, 훈제다, 훈제. 야, 이거 훈제 비싸냐? 훈제 치킨 먹어, 이리 와. 여기 콜라 있나, 콜라? 콜라 없어, 사이다 있어, 사이다. 사이다, 괜찮아. 아, 이거 무인가? 무? 무다. 무 좋아, 무 맛있어. 여보, 저 다른 거 있잖아, 그쪽 가자봐. 그래서 그런가 버렸지 뭐. 어, 진짜. 자자자, 분위기 주려고 그런다. 여세를 몰아서 박근호사 경기. 알았어, 달려라 하니. 선생님, 전 나일이고 계집애를 꼭 꺾고 거예요. 꼭 달릴 거예요. 임복이.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나 위로해 주나 하하요. 세로.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어. 진짜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해봐.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자, 다음 남북 대남 방송이야. 위대하신 수령 동무가 성대모사를 잘한다고 꽃다발을 보냈었습니다. 잘하지? 다 재밌어. 오늘 뭐 이렇게 재밌어요? 아, 오늘은 북한 레파토리래요. 오. 저는 꽃봉오리 예술단입니다. 저는 기쁨조, 율동조, 안무조에 있었습니다. 와, 야, 정말 대단하네. 꽃다발 해보세요, 연변춘가. 그래, 해봐 언니. 그러니까. 고조수 이은변에서는 100년 먹은 구랭이는 구랭에서 나타났습니다. 고조 200년은 먹어야 구랭이라고 말합니다. 저희 연변에서는 에이 뭐야. 아예 연변 사투리는 취임이 중요해요. 자, 지치치 해봐요. 저희 연변에서는 아니, 혓바닥을 위천장에 붙이지 말고 튕겨요. 해봐요. 저희 연변에서. 아, 김선생님 아무래도 안 된다. 언니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아무나 한 번만 보면은 금방 따라하게 되는 건가? 그냥 뭐 특징을 잡아내는 거야. 여보세요? 어, 엄마가. 어, 그러면 밥 먹었지? 엄마는 밥 먹었어? 아니, 박건호사 고향이 경상도예요? 네, 부산. 어, 근데 평소에는 사투리 안 쓰던데. 엄마랑 통화할 때만 쓰더라고요. 야, 그 사투리 고치기 힘든데 역시 성대모사의 달인이라. 너무 배불러. 재밌다. 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봐. 왜요? 내가 어제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자
비장의 신묵이라 개발했습니다. 대선 후보 3인방 스페셜. 먼저 이효창. 우리 한나라당에서는 여러분들께 불출사하기 위해서. 별로다. 저는 노면해. 국민들에게 있어서 나의 후보의 뭐야? 실망. 정몽준 한번 기대해 보자. 그래. 우리 히딩크 감독은 여러분들께 후보에 대한 아주 피곤해 갖고. 어째 이런 일이? 남 숙련하고 비행시 만들고 성대모사 귀신이라 하던 내가 뒤집히라! 뒤집히라! 나중에 일등 하고 있어. 한번 봐요. 박가랑 선생. 야, 우리 병원 성대모사의 귀신. 아, 근데 어제 그 대선 3인방 스페셜은 영 아실망이었어요. 존경심이 막 흔들려 그래, 언니. 귀신 병사 약간 그림 갔어. 맞아. 어제 하지 말 걸. 하루 아침에 이래 꼬로박혔어. 빨리 많이 좀 해봐요. 그래, 언니 잘하는 거 많잖아. 아, 그래, 잘하는 거요. 괜히 안 되는 거 하지 말고. 언니 명성 회복해야지. 그래, 우여든 명성인데 이래 꼬로박힌 채 조지 안 줄 수는 없다. 장나라요, 장나라. 그래, 장나라 잘하는데. 기태 아저씨 참말로 왜 그런데요? 이거 와이라노. 저거 영 말든지 양이 걸렸네. 와이라지? 와지 가물 이제 붙다. 아, 이제 장난을 제대로 안 하다가 드러난 거 아니야? 실망이에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자, 조회 얼른 시작하죠. 네. 자, 그럼 4시 이후 환자들은 안 선생님 앞으로 돌려줘요. 자료지 필요하지 않으세요? 저한테 있는데. 저도 있어요. 한번 갑시다. 자, 일로 들어오세요. 또 시키면 오해하지. 왜 이래 긴장이. 아, 내가 와이라지 내가. 어제 토크쇼에 강성범이 나온 거 봤어요? 강성범 누군데? 저기 있잖아요. 왜? 조이연변에서는. 알아. 아, 또 시키겠네. 와 이래 긴장이 되지. 언니 한번 해보세요. 그래 해봐요. 이봐라. 잘해야 될 긴데 잘해야. 빨리 해봐. 조이연변에서는. 이게 아닌데. 조이연변에서는. 아이야 이게 아이야 아이야. 뭐야? 성대모사 기술 완전 맛이 갔구만. 에이, 내가 더 잘해. 저희 연변에서는 백년묵은 구렁이는 구렁이로 치지도 않습니다. 오! 대단하다. 성대모사 시동. 기술이 별로 올 것 같네. 희순한이 체면이 말이 아닌데. 그러게. 뭐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간호사는요? 전화하는데 좀 늦겠대요. 나는 박희진이다. 성대모사 귀신 박희진이다. 내가 자신감을 잃을 이유가 뭐고? 없다. 절대로 없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에 다시 일어서 불어요. 그저 우리 이은비레스는 백년 묵은 그릉이는 그릉이에 속하다 않습니다. 그저 200년은 묵어야 그저 속에 담 한 번 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태 아저씨.